반려견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병원 가족들을 한 번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댓글로도 세상에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저희가 독설이지만 우리 저희 귀여운 고양이들도 있어서 한번 저희 가족,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아이도 하나 있어요. 가족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 합니다. 그래도 사람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네, 여기는 저의 오른팔. 안녕하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봐봐. 안녕하세요. 저는 근현이 동물병원 수석 트레이너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 네. 지금 설쌤의 오른팔과 세나게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제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아주 실력이 좋은 트레이너라서 사실 저는 요즘 제가 거의 안 하고 저는 상담을 하고 교육은 또 우리 김성진 트레이너가 거의 다 봐주고 있습니다. 네. 오세요. 네. 교육받으러. 안녕. 그리고 어디 있어? 우리 실장님 어디 가셨어? 네. 아, 왜 바나나를 먹고 있어?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저의 왼팔이죠. 네. 저희 병원의 거의 대부분 네 실무와 네 디크리션 맡고 있는 박설아 실장님. 인사 좀 하세요. 네. 유하. 야, 이거 방송에 소질이 있는데. 방송에 소질이 있는데. 세상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세상이 밥을 아침 저녁으로 주고 간식도 매일같이 챙겨주고 있어서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앉아. 세상아. 옳지. 앉아. 옳지. 기다려. 손. 이쪽 손.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잘 따르네.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세상아! 세상아 일로 와봐. 세상아 일로 와봐. 세상아 일로 와봐. 세상이 앉아. 세상이 앉아. 옳지. 손. 하이파이브. 오, 나한테도 하네. 착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 짬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순서 저기 짬 덜 높은 순서. 아 여기 부장님. 네 실장. 이제 자리를 노리고 있네. 이 친구는 꾹꾹입니다. 꾹꾹이. 이 아이는 제가 인턴할 때 그 병원 지하에 진짜 조그만할 때 그 진짜 조그만할 때 조그만 박스에다가 누가 넣어놓고 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꾹꾹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계속 갔다. 계속 꾹꾹이를 하고 있었어서 그때 이름을 꾹꾹이라고 지었고 저희 병원에서 계속 같이 있게 됐는데 꾹꾹아 일로 와봐. 저희 갔어요 저희. 꾹꾹이는 좀만 꾹꾹아 좀만 이뻐해주면 해봐. 너 꾹 멍석 깔아주면 안 하지? 멍석 깔아주면 안 하지? 원래 저는 고양이 이렇게 털 깎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곰팡이성 피부병에 걸렸어가지고 좀 밀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 원래 이 꾹꾹이라는 행동 자체가 어떨 때 하는 행동이냐면 엄마 젖발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너무 빨리 엄마랑 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강박 행동으로 남은 것 같아요. 맨날 꾹꾹이만 해. 그치 꾹꾹아. 네 이거는 뭐냐면요 제 잘못이 아니고 저 위에 공사를 하면서 온수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공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공사예요. 대공사여서 우선은 응급처치해 주셨어요. 되게 간지 안 나죠? 볼품 없죠? 물 많이 찼네. 네 엄청 많이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짬 많은 아이 누가 보면 그냥 카펫 같은 느낌이 나죠. 지코야. 그렇지. 지코는 이 또 저랑 친한 나흥식 원장님 나흥식 수의사님의 그 별명이 거대 고양이잖아요. 얘도 거대 고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희 방송하기 전에 개원할 때 나 원장님이 병원이 나한테 더 필요하다. 우리 병원에 의료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장님한테서 데리고 온 아이고 실제로 되게 착하고 멍청해요. 되게 착하고 멍청해요. 지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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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른 고양이와 같이 슈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지금 꾹꾹이 온 건가? 네, 살 빼야 되는데 우리 사실 근데 얘 되게 살 빼려고 많이 뺐다가 다시 쪘죠? 아니요?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원두야? 원두야? 이 친구는 원두? 어쩌다 보니 가족. 원두야? 원두는 간식 줄 때 조심해. 지금 걷는 게 딱 봐도 되게 안 좋아 보이죠? 나이도 많고요. 나이도 많고 이 친구는 디스크가 있어서 많이 걸으면 바로 못 걸어요. 뭐 주사도 맞추고 약도 먹이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수술도 힘들고 갑자기 왜 그래? 너 나 그렇게 좋아했어? 되게 착하고 멍청해요. 자, 원두. 너 원두야. 귀도 잘 안 들리는 거야.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나나 조금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강아지들 원래 바나나 적당량이 이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예요 하루에. 자, 됐어. 그리고 우리 병원의 뉴페이스. 신입사원 소개합니다. 인턴. 네. 인턴. 요즘에 인턴입니다 지금. 인턴. 저희 실장님 아까 설아 실장님의 앵무새 사라고요. 얘는 저도 잘 못 만져요. 회색 앵무예요. 네, 회색 앵무고 얘는 저도 잘 못 만져요. 되게 앵충기. 머리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 네. 사라 머리. 머리. 옳지. 내려. 내려. 아! 어 진짜 아프게 물었어. 너이 새끼. 사라 머리. 야 근데 너 되게 아프다. 응. 왜? 올라와 더. 조금 위로. 그렇지. 오이 착해. 바나나 묻었어. 맨날 그 되게 자기 혼자 놀고 앵무새 정적인 것 같아.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해서. 혼자 말도 많이 해. 응. 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진료하다가 잠깐 밖에 나와보면 아까 진료가 보통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전 자세로 똑같은 자리에 있어. 또 없나 우리 가족? 끝! 앗! 똥쌌어요. 녹차 케이크. 똥쌌어요. 녹차 케이크. 똥쌌습니다. 젤리가 또. 야야야야야야. 야야 먹지마. 이거 새들은 방광이 없는 거 아시죠? 새들은 날려고 방광이 없어요. 그 새 똥 맞으면 되게 다 축축하잖아요. 그게 오줌, 어떻게 보면 오줌과 똥이 다 섞인 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줌을 저장하고 다니면 안 되고 먹자마자 바로 다 싸야 돼서.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되게 뭔가 질척질척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이런 거 하면서까지 설명 중이야. 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이걸로 저희 병원 식구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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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바이. 아 원래 그거야. 유바. 유튜브 하이. 유바. 유바. 아, 나 뭐 하나 했어. 핫. 병원 방송을 잘하네.